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원 하락한 1118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0전 내린 1121원 80전 약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수출업체들의 내구 물량 출회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후반까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은행권의 롱스탑 물량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1118원 선 부근에서는 저점 결제 수요가 유입되며 원달러 환율은 하단 지지력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장 들어서는 절대적인 레벨 부담 속에 시장 참가자들의 포지션 플레이가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후반에서 횡보세를 지속하다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일단 내일까지 버냉키 의장이 의회 증언을 앞두고 1120원 선 중심으로 한 레인지 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버냉키 의장은 오는 17일과 18일 연달아 미국 하원 및 상원에 출석해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단 예상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며 양적원화 조기 축소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한시에서는 수급상으로 달러 공급이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역시 1120원 선을 하향 돌파하는 원화 강세장을 시연했는데요. 다만 차트상으로는 121선, 121 이동평균선 위치에 있는 1110원대 중반 수준이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하단에서는 저점 결제 수요 및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내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의 낙폭 확대는 다소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버냉키 발언을 앞두고 외환시장 동향도 좀 잠잠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상승이나 하락의 방향성을 아직은 잡히지 않고 있고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홍석찬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